대비해 장애인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생겼지만 그 서울시 수중재활센터는 고유의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저희 현장에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저도 직접 센터장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걸 또 현장에서 써본 결과 어떤 재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2차적인 예방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수중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고 그 욕구를 다 수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.